김기춘 그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수사 방해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했죠. 아닙니다. 검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 없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작성한 민정, 적 없습니다. 민정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도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받은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저희 청문이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도피 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 도피 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는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정수석 정윤의 저 그때 민정 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따로 법가운 짓을 하라는 외에 따로 달리 그 하고 그리고 비선 실세라든지 또 잘못된 국정운영이 개입되는 걸 막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죠. 네. 몰랐기 때문에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력 농단에 지금 실세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현상까지 그렇어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다녔어요?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근데 왜 도망다니셨습니까? 도망간 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위증죄를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신 거 아니라고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세월호의 오병호 정인의 자식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래?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래?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래? 그 모든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행이 아니라 아니 그만 민정수석 그 관행이 그만두고도 생긴... 관행이 적용됩니까? 그... 네? 영원한 물론... 민정수석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저희 청문이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도피 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 도피 생활이 아니고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농단에 지금 실세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바보라, 국민들을 바보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현상까지 그렇어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 다녔어요? 김기춘 그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수사 방해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했죠. 아닙니다. 검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작성한 민정, 적 없습니다. 민정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도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받은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수사는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정수석 정윤의 저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 뭡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따로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외에 따로 달리 그 하고 그리고 비선 실세라든지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개입되는 걸 막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죠. 예. 몰랐기 때문에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